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인성과 식상의 관계를 한번 잘 정리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과 식상, 이 둘의 관계는 상극 관계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면 금방 알수 있겠죠. 오행상 목을 갖고 태어났다. 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화가 있다. 토가 있다. 도표가 있습니다. 금이 있다. 수가 있다.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일간 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수가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은 수예이고 식상이 화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에서 이렇게 식신과 인성의 관계, 인성과 식신의 관계는 이 둘의 관계는 상극관계입니다. 상극관계. 수극화라 해가지고 극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극을 하는데 이 극이 어느 때 극이 이루어지느냐, 혹은 얘네들이 영원한 상극관계냐, 사주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수와 화가 어느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극을 하냐면, 일방적으로 수의 기운 자체가 많을 때, 수가 많을 때는 얘 불을 끄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을 때는 극하는 것이요. 수와 화가 잘 조후가 되면은 최고의 일간은 좋은 관계를 얻게 됩니다. 양쪽에서 가장 좋은 오른팔, 왼팔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극 관계냐, 아니면 서로 좋은 조 관계냐. 극관계는 인성이 많을 때 극관계로 보자. 그렇지 않으면 수와 화는 아주 좋은 관계로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목에게 있어 지금 본인입니다. 일간 목을 갖고 태는데 얘는 뭘 이야기하냐면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학문. 학습량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갑목을 갖고 있는데 수기운, 인성이 많으면 이것저것 많이 배웁니다. 또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런 머릿속에 저장된 학업, 그러니까 혹은 공부에 대한 기운 자체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게 된다면, 배우기만 많이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학문이 너무 공부한 양이 많으면 화, 얘는 뭘 이야기하냐면 식신상관은 치고 나가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치고 나가는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힘. 얘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많으면, 추진하고 나가는 힘이 약하게 됩니다. 생각 많은 사람은 치고 나가는 파워가 반드시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인성 자체가 많이 있는데 다시 또 인성이 들어올 때이 화는 더욱더 극을 받게 됩니다. 이걸 도식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도식은 말 그대로 식신이 엎어졌다는 거죠. 뒤집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식신이 먹을 것이 뒤집어졌다는 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엎어졌다, 밥상이 엎어졌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특히 인성이 많아서 얘 화를 용신으로 쓰고 있을 때 다시 운에서 인성이 돌을 때 도식현상이 일어난다 해서, 도식현상이 일어나면 밥그릇을 엎는다는 것은 거의 질병, 건강에 대한, 가장 먼저 건강에 대한 이상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검증해보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꼭알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부도를 맡게 됩니다. 부도. 왜 부도를 맡게 되느냐? 이 화가 어떤 일을 치고 나가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고 밥을 하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재물을 생제를 해서 재물을 취하는 중간다리를 역할을 해줬는데 이것이 엎어졌다면 재물에 대한 기운이 깨지기 때문에 얘는 얘 공급을 못하게 깨지니까 이때 부도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주에서 인성과 식상을 볼때 인성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사주에 인성이 많을 때는
반드시 얘가 가장 먼저 극하는 것이 오행상 화를 극하기 때문에 화는 치고 나가는 파워 힘을 이야기해주고 돌파력을 이야기해주는데 이걸 약화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얘가 생재 재물을 생하는 건데 얘를 깨버리니까 얘 이 토액에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 이 식상은 나를 도와주고 재물의 근거가 되는 건데 얘를 깨버리니까 지원군을 깨니까 얘는 고립되기 쉽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상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오겠죠. 또 이 인성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인성은 건강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화를 우리가 뭐냐면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화는 육칠에서는 자녀를 상징해 줍니다. 자녀. 자녀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자궁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슴, 유방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를 우리가 자궁과 유방으로 보는데, 가슴으로 보는데, 얘가 사주에서 수기운이 많다 그러면, 수가 많으면 얘를 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수술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어느 쪽? 자궁과 유방 쪽. 식상이 아니 인성이 많으면 인성이 많은데 인성이 많을 때 화를 극하니까 식상을 극하니까 자궁 수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유방에 수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혹은 이 부분이 강하니까 이 부분이 허하겠죠. 그래서 가슴이 절벽이다. 혹은 유방이 빈약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가 약하고 얘가 크게 된다면 식상이 크게 되면 가슴이 굉장히 큽니다.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보느냐면 이 부분에 대한 수술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보시라. 수술. 인성이 많은데 인성이 다시 운에서 대운에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주의하라. 이 둘 중에 하나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잘해야 합니다. 왜? 이쪽을 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얘가 인성이 많다 그러면 배우자 운이 약합니다. 배우자의 기운 자체가 약하다. 배우자가 있어도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밖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 인성 자체가 많으면 그런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명에서는 이런 경우 인성이 많을 때는 반드시 토국수를 갖고 해줘야 합니다. 얘를 가지고 극해주는 장명이 들어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일단 토라는 걸 잡아서 이 토라는 글자를 잡으면 옥편에서 보면 토에 관계된 글자가 많죠. 이 규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토에 관계된 글자가 많은데 이 글자를 찾아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건 찾았으니까 삼원오행 음양조화 하는데 삼원오행의 핵이니까 여기서 삼원오행의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이 좋겠죠. 그럴 때 분명히 얘 힘 자체는 약화되게 됩니다. 어쨌든 십시일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수기운 자체가 많으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들어올 때 토의 기운이 들어올 때 이 갑목은 뿌리를 내리고 운의 흐름을 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성이 많다 그러면 어쨌든 토의 기운이 들어와줘야 한다. 토 중에서도 이제 그게 진짜 토냐 아니면 습한 토냐 진토냐 아니면 습토냐 이런 부분만 가려주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화의 기운 자체가 워낙 강하다. 만약에 화의 기운 자체가 강하면 화는 금을 극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목 자체가 인성이 있는데 목의 기운이 너무 또 강하다. 목의 기운이 강한 경우는 뭐냐? 자기 스스로. 인성의 기운 자체가 약하겠죠. 목의 기운이 강하면. 그러면 인성이 약하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운 자체가 어머니의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날 낳았지만 크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뭐냐? 이 갑목은 내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한다 이걸 얘기해 주죠. 그래서 목 자체가 일간이 목이 강하고 목이 많이 있다면 사주에 목이 많으면 수생목으로서 얘를 목을 자기가 해주기가 힘이 약하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다른 형제에게는 모르지만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상 자체가 화기가 어쨌든 화는 돌파력을 이야기합니다. 치고 나가는 힘을 이야기해줍니다. 파워를 이야기해줍니다. 얘가 있어야 어쨌든 재를 생해주는데 이 일간에게 있어서 식신과 상관 이 화기가 워낙 많다면 사주에서 이 식상이 많으면 얘는 갑목은 식상은 치고 나가는 힘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추나무 그 연 걸리듯이 이것저것 벌리기는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고생은 많겠죠. 이것저것 벌리지만 이런 경우는 뭐냐? 인복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희생을 하고 남에게 희생을 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덕이 인복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지. 왜? 목생화 공급을 여러 방향으로 공급을 해줬는데 결국은 화에 의해서 목은 탄다 이걸 이야기해 주지. 그래서 갑목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나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화가 많으면 심장병, 소갈이, 속이 새카맣게 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기가 많이 있는 경우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데 화기가 많은 경우 또다시 화가 돌 때는 가슴이 탈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창업에 관계된 거죠. 얘는 뭘 이야기하면 창업을 이야기하고 문서운을 이야기해줘요. 문서 기본적으로 수의 기운이 많은데 또 다시 수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데 문서를 잡게 된다면 반드시 식상을 극하니까 도식 현상이 일어나니까 부도를 맞는다. 도를 취하지 못하니까 부도 맞는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공식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인성이 많이 있는 경우는 빨리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잘 기억시켜서 아하 인성이 많으니까 당신은 이 시기에는 또 혹은 운에서까지 들어온다면 절대 창업을 하지 말아라. 창업하면 안 된다. 반려를 해야겠죠. 반려를. 그러나 얘네들이 극관계인데 균형을 이룰 때는 이 간목에는 수생목을 받고 목생화로 풀어나가니까 최고의 운세를 펼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주에서는 항상 공존에 있다. 흉과 길이 공존에서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이렇게 열악할 때는 잠깐 엎드리고 기다리는 것이 좋고 그 흐름을 타게 될 때 이렇게 수기운이 많을 때도 토가 돌 때는 토국수를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 갑목이 자기 역할을 화와 토를 통해서 성취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시기에는 창업다고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식신과 인성과 식신의 관계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식상의 관계. 여하튼 인성이 강할 때 특히 인성이 강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